블박차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데요. 이럴 때 이 앞에 가는 차, 사고와는 무관한 차입니다. 이런 차들의 번호판은 굳이 모자이크 안 해도 되겠죠? 방송에서 뉴스할 때도 해당 관련된 거 아니면은 그 모자이크 안 하던데요. 예를 들어서 누가 출석할 때, 그 사람 차에서 내릴 때 그 차 번호, 그런 건 가리죠. 하지만 옆에 있는 차들은 안 가리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무관한 차는 그냥 그 모자이크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아, 근데 모자이크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유원지 또는 주변에 무슨 호텔이나 모텔이 많이 있는 곳, 그런 곳은 유원지에 우리 아빠가 출장 간다 그랬는데 우리 아빠 차가 왜 저기 부산 간다고 그랬는데 왜 저 동해안에 가 있지? 또 우리 아빠 차가 왜 저 호텔 저쪽 옆에 있지? 분명히 다른 데서 무슨 저 이렇게 손님 만난다고 그랬는데, 그래서 혹시 그 불륜 뭐 그런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제 주변을 다 모자이크 해야 됩니다. 왜냐면은 괜히 그 차 번호 나와갖고, 집안에 그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. 누가, 나 차 오늘 안 써도 되니까, 그래서 누가 친구가 잠깐 빌려달라고 친구가 엉뚱한 데로 갔었는데, 그거 없어서 아주 크게 오해받아갖고 문제 된 적도 있었는데요. 자, 가겠습니다. 2차로, 3차로 들어가는데, 저 차가, 서 있던 차가, 꽝! 블박차가 좌회전했죠? 블박차가 좌회전합니다. 블박차가 처음에 여기서 좌회전해서, 좌회전한 다음에, 오른쪽에 차 없으면은,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? 자, 2차로 쪽으로 갔습니다. 다시 3차로까지 들어가고 있어요. 3차로 지금 이제, 한 절반 정도 들어왔죠? 가는데 저 차가 와서, 꽝! 이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요? 상대 차는, 이 차는, 요거만 지나가면은, 아, 요 차만 지나가면 나 들어가야지, 맘먹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, 블박차가, 그때 이 사람이 맘먹고 있는데, 블박차 2차로, 3차로 들어왔어요. 2차로가 출발하기 전에는 블박차가 이미 차로에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. 얼마큼 들어왔을까요? 자, 지금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. 지금쯤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지금쯤 절반 정도 들어갔어요. 그때 저 바퀴가 움직이죠. 상대편 바퀴 움직이는 게 이때는 절반 이상 들어갔죠. 이 차가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봤어야 돼, 이쪽을요. 근데 그냥 갑니다. 블박차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? 이 차가 삐딱하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보겠지, 당연히 보겠지. 근데 그냥 튀어나왔어요. 보험사에서는 쌍방과실이래요. 블박차도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났고, 이 차도 4차로에서 3차로 들어오던 중에 일어났고, 근데 섰다가 들어왔으니까 이 차가 70, 블박차 30이라고 주장한답니다.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? 블박차 입장에서는 똑같이 좌회전했는데, 저 앞에 가는 흰색 차는 보내주고, 왜 그 다음에 내가 갈 차례니까 왜 이때 나와갖고, 왜? 나한테 그 철천이 원수를 졌다고. 섰다 출발할 때는,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봐야죠. 더 보고 차가 오나 안 오나 봐야죠. 이거 100대 0이고 싶죠. 예, 저럴 때 100대 0 해줘야 됩니다. 과감하게 저건 100대 0이에요. 그런데 일부 판사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블박차가 여기서 1차로 쪽으로 가야 될 텐데 2차로, 3차로까지 대각선 들어가네요. 그리고 저 삐딱한 차가 있어서 저거 움직이지 모르니까 좀 한 번 더 봤어야죠. 빵 한번 해줬어야죠. 그러지 못한 거 블박차에도 일부 아쉬움이 있네 하면서 10% 또는 20%까지 얘기할 판사들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. 판사들이요. 좀 아주 세심한 판사들이 많아요. 세심한. 근데 세심하면 운전 못해요. 예를 들어서 여기서 쭉 직진해 가는데 앞차, 이거 말고요. 쭉쭉 치시는데, 요 차가, 요 브레이크 잡은 차 있잖아요. 요 차? 여기? 요 뒤, 이 사고 안 나고 그냥 쭉 갑니다. 오, 저 브레이크 잡은 차 있네. 등이 켜져 있네. 저 사람이 타고 있네. 저 차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? 그런까지 생각하면 운전 못 해요. 따라서 저는 이번 사고 100대 0에 옳겠다는 생각입니다. 섰다 출발할 때, 왜 이때 블박차가, 보세요. 블박차가 한 이 정도 되면 2분의 2 이상 들어온 거예요. 그럼 옆을 봐야죠. 안 보고 조금 아까는 없었지만 금방 있을 수 있는 거죠. 여기가 만약에 차선들이 전부 다 바리케이트가 딱 이런 거예요. 이런 거 중앙분리 플라스틱 차단봉으로 다 돼 있다고 그러면 들어와도 돼요.
근데 점선이잖아요. 점선에는 얼마든지 차가 올 수 있는 거죠. 아까는 없었는데 왜 오셨어요? 아니, 출발은 차가 봐야죠. 여러분들 이럴 때 세심한 판사분들이 불법차에서 10 내지 20% 인정하는 게 옳다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은 과감하게 100대 0으로 판결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?